답답하다 진짜. 제일 안쓰러운 건 수현 씨가 안쓰러워. 밥으로. 부부는 또 부부는 밥으로 해결되거든. 그래, 여기 밥실이야. 마, 밥 먹었어? 아니. 밥 먹을까? 아니, 이따 먹을게. 근데 남편이 지금 쌓인 감정이 많으니까 피하는 거. 하도 하고 지금 게임에 완전 집중해갖고. 그래. 그럼 난 수현 씨도 저렇게까지 그래. 기죽었을 필요 없을 것 같아. 그래, 그런 것 같아. 이건 왜냐면 수현 씨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. 혹시나 해서 기다리고 있어. 아니 착한 사람이야 딱 봐도. 그러니까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남편한테도 말도 못하고 속마음 속으로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 거지. 외로울 것 같아요. 아, 너무 안쓰럽다, 근데. 고기는 왜 안 먹고? 남편 모자랄까봐 내가 먹었다가 또 눈치 보이고 그래. 에휴. 너무 쓸쓸해 보인다. 아. 저렇게 죄인처럼 집에 말이 너무 없고 적막해 너무. 저거 저럴 필요가 없다니까. 안 먹는다 그럼 내비둬요 그냥. 뭘 자꾸 저렇게 보라고 먹으라고 그래. 너무 안쓰럽다. 아 너무 짠해. 너무 쓸쓸하다. 근데 생각이 많아지지. 답답해. 안쓰러워. 본인 잘못이 아닌데. 아.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나와의 관계 이야기도 안 할 생각인가? 너무 답답하고. 근데 뭐 대화가 무슨 뭐 답이 있어야 말이지. 오빠. 응? 이야기 좀 할까? 지금 한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잖아. 좀 이따 해. 지금 하고 싶은데. 아, 좀 이따 나가서 할게. 이제 수현 씨는 대화를 끝까지 해서 풀고 싶고. 근데 저게 저런 상황에서 뭐 얘기 하나마나. 맞아. 할 게 없어요. 어차피 답이 없는데 뭐 얘기하면 뭐해. 더 서로 승질만 나지. 오빠 하랑이 데리러 같이 갈래? 갔다 와. 같이 안 가? 아. 괜히 말 붙여보고 싶은 거예요. 그걸 몰라. 그냥 저러니까 쓱 괜히 핑계 댈 거 없으니까 갈래? 먹을래? 그럼. 내비둬 그냥 혼자 있게. 그래라. 교수 너무 게임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?